중요한 우리 정부 인사들의 스마트폰이 해킹됐고 이게 북한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걱정된다는 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죠. 내일 긴급 사이버 안전 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중요한 정부 인사들의 스마트폰이 해킹됐고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개인 컴퓨터가 해킹되고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스마트폰까지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정부 인사가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해킹돼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지금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과 스마트폰 등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당정회의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네 관계 부처와 함께 긴급 국가 사이버 안전 대책 회의를 열어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